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데요. 오늘 감자 저기 양파를 많이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창고 두 개에다가 가득 자색 양파하고 또 일반 양파를 창고 가득 지금 채워놓고 두 군데다가 지금 채워놓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제 다라이에 이제 두개 있는데 또 이제 짜투리 이제 양파 남는 것들은 이제 그것은 이제 깨끗하게 이제 이렇게 저기 씻어서 까가지고 감자 이제 잔챙이하고 또그 양파 막 이게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주워서 이제 이런 자색 양파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서 이제 썰어가지고 양파를 이제 믹서에 양파하고 감자를 갈아서 부추하고 머위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비도 오고 그래서 부침개를 부친 중이에요. 저 일반 부침개보다 감자 부침개는 고급이죠. 감자가 알칼리성 식품인데다가 또 감자값이 비쌀 때는 서울에 살 때는 조그마한 비닐봉지에다가 감자를 뭐 네다섯 개 넣어가지고 비싸게 파니까 집에 가져오면 그걸 아껴서 먹게 되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그냥 리어카에다 걷어가지고 와서 뭐 양파도 한 리어카로 한 다섯 그루 그 구루마 그 저기 그 리어커에다가 한 다섯 리어커를 걷었어요. 그러니까는 창고에다가 그냥 자색 양파 따로 한 창고 가득 채우고 또 자식한테도 보내주고 또 이웃한테도 좀 나눠주고 그러고도 지금 하고 남는 것이 창고에 가득 넣고도 두 대야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걸 소비해야 돼요. 그래서 감자만 가는 게 아니라 양파를 넣어서 갈아서 이렇게 부추하고 텃밭에 부추 썰어다가 이제 이렇게 머위 좀 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부치는데 감자전은 물리질 않아요. 계속 먹어도 끝이 없고 또 이번에는 이제 그냥 감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감자 양파 갈아서만 전 부치는 것보다 아니라 이제 부추도 넣으면 기운이 나죠. 그래서 이제 비가 올 때는 이제 그 고구마 넝쿨이 많이 자란 것은 잘라다가 이제 그 빈밭에다 심어 놓으면은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는 아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날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서는 비가 오는 날은 비옷 입고 가서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 넝쿨을 잘라다가 이제 빈밭에다가 준비해 놓은 빈밭에다가 지금 심는 중이에요. 또 이제 남편 오면은 이게 우리가 농사지은 감자 양파 부추전을 먹으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죠.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.